의왕시가 5월 18일 이마트와 함께하는 희망 배달마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의왕시 관내 사찰에서 봉축법요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의왕시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의왕시의회는 5월 21일,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6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싱싱텃밭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의왕시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싱싱텃밭 사업 참여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정 뉴스 구도아입니다. 봄볕이 제법 따갑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기상학적으로 봄은 3월부터 5월까지로 보고 있는데요. 체감하기에는 이미 여름이 성큼 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5월을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5월 4차 의왕시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5월 18일 한 대형마트의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바로 이마트와 함께하는 희망 배달마차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마트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 사회복지관 협회를 통해 복지기관을 선정해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동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의 협조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매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00가구의 소외계층을 선정해 3만 원 상당의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며 총 5회에 걸쳐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상돈 시장은 사업 시작에 앞서 이마트 의왕점과 후원품 전달식을 진행했으며 직접 소외계층 가정에 식품과 생필품 박스를 전달하며 코로나19로 지친 위기 가구를 위로했습니다. 더불어 김 시장은 여느 때보다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이마트의 소중한 후원으로 저소득계층에게 꼭 필요한 식품과 생필품을 제공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의왕시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19일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의왕시에 소재한 청계사, 백운사, 용화사, 대안사 등에서는 김상돈 시장과 각 사찰 주지스님 그리고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의왕시 청계사에서는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를 함께 나누는 시민을 위한 자비 나눔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전달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청계사 성행스님은 김상돈 시장에게 성금을 직접 전달하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도들의 뜻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이날 전달받은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같은 날 백운사 봉축 법요식에서는 배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의왕시에 전달했는데요. 백운사 법진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배움의 기회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신도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봉축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부처님의 자비와 강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의왕시는 5월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군포 의왕교육지원청, 의왕경찰서, 의왕소방서, 의왕상공회의소와 함께 의왕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4월 의왕시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한 의왕시 성평등한 조직 문화 만들기를 공공 및 민간 분야로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는데요. 김상돈 시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기남 의왕경찰서장, 홍성길 의왕소방서장, 김철환 의왕상공회의소 회장이 서명한 협약서에는 성평등한 조직 문화 개선 및 성희롱 예방,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별 과제 실천 및 유기적인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성평등 문화의 실천을 지역사회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성평등한 가치 공유를 통해 조직 구성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의왕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왕시의회는 5월 21일,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6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기타 2건 등 총 1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의결 사항으로는 이랑희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전경숙 의원의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윤미근 의원의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내손동 재개발 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 사업 이행 협약 동의안 등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11건 모두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본예산 대비 421억 원이 증가한 5,501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향토사료관 유물 구입비, 포일 근린공원 북카페 조성 등 불효불급한 예산 11억 6,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한편 박형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국가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의왕 고천 A2블록 신혼 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높게 책정된 것을 지적하고 분양 원가 공개와 분양가 재책정을 요구했습니다. 윤미경 의장은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의왕시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4월부터 가족과 함께 텃밭에서 직접 농작물을 수확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주말에는 옥상에서 싱싱텃밭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텃밭 가꾸기에 참여한 가족들은 배정받은 텃밭에 기르고 싶었던 모종을 심고 물을 주며 함께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지난 5월 22일에는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재능기부로 참여한 영양사와 조리사, 그리고 싱싱텃밭 사업에 참여한 가족들이 함께 직접 수확한 농작물로 비빔밥을 만들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인데요. 이날 만든 비빔밥은 참여 가족들의 응원 메시지와 함께 청계마을 휴먼시아 아파트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번 나눔에 참여한 한 가족은 텃밭에서 키운 수확물을 얻은 즐거움도 있지만 그것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어 어른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더욱 의미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비빔밥 나눔 행사에 참여한 김상돈 시장은 농작물을 기른 가족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소소한 감동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작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관내 기업의 구인구직 소식 및 문화 행사를 소개하는 의왕 알림이 시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또는 가정육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서비스는 영유아의 발달과 적응 상황을 점검하고 선별을 통한 검사 및 치료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 상시 접수 및 지원을 받고 있으며 더 궁금하시거나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의왕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13회 행복한 우리 아이 사진 콘테스트가 개최됩니다. 미취학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주제는 행복입니다. 6월 13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사진이 접수된 이후 지역 예선, 지역 시상, 본선 예선, 본선 발표, 본선 시상까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의왕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소식입니다. 쇼핑몰 다이치에서 블로그 광고 마케팅 직원을 모집합니다. 전기장비 제조기업인 우진 제어기술에서 설계 및 전장 판넬 제작 직원을 모집합니다. 구인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왕 일자리 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테오프라스토스가 남긴 말입니다. 혹시 요즘 따라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쁘게 하루를 살고 계신 것일 텐데요. 5월 마지막 주도 낭비하는 시간 없이 값진 시간들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